잡았다라고 봤습니다. 예. 어세훈이 반칙. 상대가 예측하기 쉽습니다. 자, 어세훈. 우선이 툭툭 치고 왼발 어세훈. 아, 네, 그럴 수 있어요. 이건 아직 날카로운 것 같고요. 자, 정쪽으로. 그냥 우선. 준비하고 있고요. 자, 좁은 공간에서 자, 빼앗겼어요. 다시 한번 툭툭 서점이 잡기 쉽지 않은 위치였는데 예. 여기서 와 이걸 막아냈네요. 네. 양암이 골키퍼가 아, 김원식에게 그 책임을 주지 않았습니다. 어. 왼쪽에서 올려줬고 오! 자 이거를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지방이었잖아. 왼발 슛! 상대도 잘 막아내네요. 전부도 정말 많이 막습니다. 아 유키티도 지금 야 이거를 처음에 넣었어야 되는데. 자 이 선수들이 오늘 전후반 90분 정말 잘 체력을 나눠줘야 되겠습니다. 자 올사이드 양동현 한번 잡고 시작고 박동호 슛! 이 앞에 그 베테랑 수비수인 강민수를 앞에 두고 요리조리 페인팅으로 완전히 따돌리고 슈팅까지 가져갔어요. 네. 각도가 없었기 때문에 무리해서 슈팅을 안 할 수도 있겠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아, 네. 다시 한번 김동현 자 주고 다시 김동현 아주 잘해요. 자, 마지막 예! 김호준 선방이었습니다. 서 있는 상태에서 강력한 슈팅을 때리는 상황이었는데 김호준 자, 2002년 이효령 선수의 느낌 나는데 다시 한번 보는데 네. 여기서 이제 반대쪽으로 아슐마도프 선수에게 헤더가 됐는데 여기서 임재민 선수 아 김지원 선수인데요. 아 여기서 이제 공이 안 들어갔어요. 네. 라인을 통과해야 되는데 네. 라인이 지금 회전이 되면서 그렇습니다. 거기서 멈춰섰어요. 네. 야 지금도 제대로 방아찌 듯이 찍었는데 와 라인이 그대로 회전이고 네. 멈춰 에드가입니다. 머리를 떨고 놓고 자 막 안쪽까지 에드가의 앞으로 중간에 꼽고 이번 공격이었네요. 뒤쪽에 신창무 그리고 전방으로 뛰어가지고 김대원 갑니다. 김대원 김대원 이태희 그리고 헤드가 이태희가 지금 나와 있어요. 골문 비어 있습니다. 이태희가 빠르게 지금 골문을 비우고 나왔지만 네. 하지만 그대로 갑니다. 계정이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대구의 공격 빠른 역습 대구가 갑니다. 주방 돌파 열렸어요. 앞쪽에는 헤드가 세징이 앞까지 여기 세징이 바로 패스 하지만 이태희가 각도를 완벽하게 덮었네요. 자 20m, 30m, 40m까지 밀고 올라가면서 슈팅. 얼굴로 막아냈던 이태희 뛰고 있어요. 정승원이 띄워주고 주바사 쪽으로 정확하게 패스 연결. 주바사 갑니다. 오른발 높게 띄워주고 공중파 작전 과정. 자 지금은 이태희와 김무석이 올라가 있고요. 남아놓고 크로스 쏩니다. 막 안쪽에 펀칭. 김도혁의 머리. 뒤쪽에 정승원. 계속되는 대회 공격. 그대로 먼 거리 오른발 슈팅. 크로스바를 때렸던 정승원의 오른발. 거리가 약 한 30m 이상이 있었는데 강력하고 날카로운 오른발. 이 슈팅 역시
이태희가 손끝에 살짝 걷어내면서 볼대를 맞고 그대로 나갔습니다. 대구의 공격 중앙으로 갑니다. 대한 그리고 세징야 돌아섰어요. 세징야가 세징야 선택 박스 안쪽으로 밀고 들어가면 두명 자 연전에 상위 관벌티 이태희 공방 살아있어요. 대한 여전히 대한이 공을 가져갑니다. 자 지금도 이진현의 왼발 슈팅 이 어려운 슈팅을 또 엄청난 선방으로 걷어냈던 이태희입니다. 대한 선수가 이 볼을 잡았더라면 이미 이제 옵사이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옵사이드 선언이 됐네요. 다시 한번 공을 가져가고 있는 대구의 공기업 김대원이 이어받고 띄워주고 뒤쪽 돌려놓고 대한의 머리 세징야 대한 통통 튕겼습니다. 자 모든 선수가 박스 안쪽에 대구의 총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뛰어져 올라와서 펀칭 걷어내는 공 큰 선수가 없었네요. 전방으로 길게 그리고 경기 마무리 오늘 경기 인천 유나이티드 올시즌 첫 번째 승리를 가져갑니다. 주고사 선수에 대한 골도 반갑지만 네. 후방에서 이태희 선수가 정말 완벽하게 지켜내 주는 게 오늘 승리도 좀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